218번 할 차례죠. 123페이지 218 210 200 아 123번 123페이지 218번 포상금 제도입니다. 포상금도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될 것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218번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를 신고하더라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했는데 예, 포상금 지급 대상 무부양 세 개입니다. 무부양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 대여한 자 양수 대여받은 자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은 포상금은 해당 신고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도 지급한다.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불기소 처분하면 포상금 못 받습니다. 불기소 검사가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3번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균등하게 배분하죠. 그럼 25만 원씩 주는 거지 50만 원씩 주는 게 아닙니다. 합해서 50만 원입니다. 4번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두 건 이상이 접수되면 먼저 접수한 사람만 포상금 지급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5번 등록관청은 포상금의 지급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예, 1월 이내입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19번 124페이지 포상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불법 중개행위를 한 개설 등록 개업공개사 비밀 준수 위반한 자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예, 신고 대상이다. 틀렸죠. 신고 대상은 뭐라고 했어요? 세 개밖에 없다고 했어요.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등록증 양도되어 요 세 개만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그래서 불법 중개행위 한 개설 등록 개업공개사 비밀 준수 위반, 비밀 준수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받지만 그렇다고 포상금 주는 건 아니죠. 신고해도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되어 세 개만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219번에 1번이 답이고요. 220번 수수료 납부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기업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려면 수수료 내야 되고요.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52번에 19개 있습니다. 수수료 내는 것. 니언에 개설 등록 신청하려는 자 신청하는 자 수수료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휴업 신고는 수수료 안 냅니다. 디귿 리얼에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내야 됩니다. 미음에 처음으로 합격해가지고 자격증 받을 때는 수수료 안 내죠. 재교부 분실에서 재교부 받을 때는 수수료 냅니다. 그래서 답 3번입니다. 디귿 미음 두 개는 수수료 내지 않습니다. 125페이지 221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포상금은 한 건당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예, 한 건당 50만 원. 포상금,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과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포상금 구분해야 되죠.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최대 1천만 원이죠.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고 한도액이 1천만 원입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은 1천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입니다. 1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협회에서 보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고에서 50%까지 보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누굽니까? 포상금을 주는 사람은 등록관청입니다. 4번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이고요. 그 다음에 3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게 아니라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1개월 이내입니다.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그런데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포상금 지급 2개월 이내죠. 2개월 이내.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주택법에서는 30일 이내 보상금 지급합니다. 신청일로부터. 자, 그 다음에 4번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두 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여러 건수가 접수됐으면 균분이 아니라 최초 신고한 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222번 보상금에 대해서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3번입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를 한 경우 공인중개사 법령이 정한 균등 배분 방법은 공동 보상금을 수령할 자가 합의한 배분 방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아닙니다. 합의하면 합의된 게 우선입니다. 두 명이 오면서 한 명은 40만 원 받고 한 명은 10만 원 받겠다고 하면 그대로 지급하고 아무 말이 없으면 균등하게 배분 25만 원씩 나눠줍니다. 222번에 답 3번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223번 보상금 최대 금액인데 갑과 을이 있습니다. 갑과 을이 있고요. 그 다음에 A, B, C, D, E 그림을 그려가지고 계산해봐야 돼. 보상금은 기억에 갑은 부정한 망보로 등록한 A와 B를 각각 신고하였다. A와 B를 각각 신고했으면 각각 50만 원씩 나옵니다.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니은은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고 중개업을 한 시를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고했다. 공동으로 하면 균등하게 배분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을이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D를 신고한 후 갑도 D를 신고하였다. 먼저 한 사람만 주죠. 먼저 한 사람만 주고 뒤에 한 사람은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의 E가 부정한 망보로 등록을 한 사실이 등록관청에 의해서 발각된 이후, 발각된 이후에 하면 받아요? 못 받아요? 발각된 이후에 하면 보상금 못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 담당검사는 A와 E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C와 D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결정, B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무혐의 처분 못 받죠? 검사가 무혐의 처분하면 못 받습니다. 판사가 무죄 선고에도 받습니다. 재판에 회부되면 판사가 무죄 선고에도 보상금 받는데 검사가 무혐의 결정하고 아예 재판에 안 넘기면 기소 안 하면 보상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75만 원. 75만 원이 답이네요. 1번이 답이고요. 224번에 보면은 수수료 납부해야 될 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답은 2번이고요. 디귿 휴업은 보상금 휴업은 수수료 내지 않습니다. 휴업 신고 자격증 처음 교부할 때도 수수료 내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225번 보상금 최대 금액이 얼마인가? 자, 이거 그대로 놔 놓고 요거 계산해 보면 되겠네요. 그대로 계산을 해 보면 자, 먼저 기억해 보니까 갑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A를 고발하고 A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갑 50만 원 받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거짓 부정한 망고로 등록을 한 B에 대해서 갑이 먼저 신고하고 뒤에 의뢰해도 뒤에 한 사람 못 받죠? 검사 공소 제기하였다. 디귿 갑과 을은 보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공동으로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의한 시를 신고하였는데 공소 제기하였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 판결을 받아도 보상금 받는다 했죠? 재판에 회부하면 검사가 무혐의 결정하고 재판에 회부 안 하면 보상금 못 받아요. 그래서 판사 힘이 세다? 검사 힘이 세다? 검사가 훨씬 힘이 세요. 우리나라에서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판사 가고 그 다음에 공부 잘하는 사람이 두 번째 판사보다 좀 못한 사람이 검사 가기는 합니다. 우리나라 관행은. 그러나 실제로 파워는 검사들이 훨씬 셉니다. 그래서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훨씬 수임료를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아예 검사들은 중간 예우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사건은 아예 재판에 회부를 안 해버리잖아요. 유명한 변호사 써버리면 그냥 후배한테 내 처음으로 지금 사건 하나 맡았다 이 말만 한다고 뭐 잘 봐달라 하면 문제가 되지만 잘 봐달라 안 하고 그만두고 이제 처음 오늘 한 건 맡았다 해가 전화하면 그거 가지고 처벌하기는 어렵겠죠. 사건 하나 오늘 처음 맡았다 나와가지고 이 말만 했다고 처벌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뭐 봐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래도 알아서 다 봐준다는 얘기. 그게 정관예우잖아요. 전에 관에 있었던 사람을 예우한다는 이야기죠. 관이라는 게 이제 검사 생활 한 걸 말하죠. 아직도 정관예우는 알게 모르게 있어요. 그 조폭 조직하고 비슷해요. 상하
그 조직이 굉장히 강하죠, 검사들은. 자, 그래서 디귿을 받고요. 그 다음에 리얼에 어른 등록증을 대여받은 D와 E를 신고하였는데 검사는 D는 무혐의 처분, E는 공소 제기하였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E에 대해서만 봤네. E. E 무죄 판결 받아도 받으니까요. 그럼 얼마에 값은 125만 원, 어른 75만 원이 되겠네요. 답 4번입니다. 4번. 검사가 무혐의 처분하면 못 받는다 했잖아요. 검사가 재판에 검사가 무혐의 처분하면 재판에 해부 안 하는 거예요. 검사선에서 끝내는 거는 그래서 검사가 파워 있다고 했어요. 답은 4번입니다. 그다음에 226.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2번입니다. 보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전부가 틀렸죠? 최대 100분 50, 즉 50% 범위 내에서만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227번 보상금 최대 금액 얼마인가 계산하는 거, 보상금 계산하는 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이 패턴이 똑같잖아요 지금. 자, 227번인데 기억, 갑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A와 B를 각각 고발하였으며 검사는 A를 공소 제기하였고 B는 무혐의 처분하였다. B 받아요 못 받아요? 무혐의 처분하면 못 받는다고 했죠? 검사가 무혐의 처분하면 판사가 무죄 선고에도 받습니다. 니은, 어른 등록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시를 신고했으면 시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 판결을 받아도 보상금 받습니다. 재판에 회부한 이상, 재판에 회부하는 걸 기소한다고 합니다. 기소하면 공소제기라고 하죠. 공소제기. 공소제기나 기소나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공소제기하면 공소제기가 재판에 회부하는 거예요. 보상금 받아요. 기소유예 해도 보상금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까지 했나요? 디귿에 갑과 을은 보상금 배분 방법에 관한 합의 없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을 대의한 D를 공동으로 고발하여 D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 처분 받아도 보상금 나옵니다. 공동으로 했으니까 아무 말 없으면 균분이 되겠습니다. 균등하게 배분입니다. 리얼, 중개사무소 등록을 하지 않냐고 중개업을 하는 이를 을이 신고한 이후에 갑도 이를 신고하였는데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누가 먼저 했어요? 을이 먼저 했네요. 먼저 한 사람만 받죠? 먼저 한 사람 받고 뒤에 한 사람 못 받으니까 보상금이 갑은 75만 원, 을은 125만 원이 되겠네요. 3번이 답입니다. 129페이지 지도감독입니다. 지도감독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됩니다. 지도감독이 두 문제 출제된다.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즉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거 이건 그냥 단순히 암기 내용,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게 공인중개사법에 출제되는 게 행정처분입니다. 지금 이거 하는 행정처분 두 문제, 자격취소 이런 게 두 문제, 그 다음에 행정벌, 행정벌이 두 문제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게, 그 다음에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게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9번에 있는 계약서 필요적기 사항, 10번에 있는 금융계약서 필요적기 사항, 6번에 있는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그 다음에 실거래가격 신고해야 될 거 13번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요 다섯 개에서 시험에 두 문제 나옵니다. 암기하는 데서. 그러면 여섯 문제입니다. 단순히 암기하는 게 해마다 시험에 출제됩니다. 여섯 문제면 15점입니다. 거의 당락이 결정되는 게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에서 거의 결정돼요. 실제 시험에서. 벌써 올해 시험이 어렵게 나온다 쉽게 나온다 뭐 인터넷에 보면 말들이 많은데 아직까지 전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거는. 그러나 다른 공인중개사법 선생님은 어렵게 나온다던데 이런 말 하는 분이 있어요. 예, 특강 들으라고 강의 많이 들으라고 어렵게 나온다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렇다고 무조건 쉽게 나온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뭐가 어려울지는 몰라요. 2차 과목 중에서 최소한 한 과목은 어렵게 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난이도 조절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과목이 뭔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어려운 것만 하면 안 되겠죠.
기본적인 것만 해도 공인인계사법 80점은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쉬운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어려운 거 쌓이돼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쉬운 걸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책 이게 중요한 내용들이 다 쉬우니까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어려운 거는 이제 마지막 주에 하겠다고요. 8월 마지막 주에 빨리 이거 끝내고요. 그래서 이거 다 읽고 설명 다 하면 못 끝내요.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뒤에 해설을 자세하게 해놨으니까 보충을 하시고요. 진도는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9페이지 228번인데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이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이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격 취소를 하는 게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교부한 시도지사.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4번에 맨 밑에 있습니다. 54번에 맨 밑에 있다. 맨 밑에 보면 동그라미 6번, 7번 청문과 의견 진술귀에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그 법조문에는 시행령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이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이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사무소 관할 시도이사가 모두 이행한 후에 그 모두 절차를 모두 이행했다는 게 바로 청문과 의견 진술귀입니다.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에 교부한 시도이사에게 통보해서 교부한 시도이사가 자격 취소, 자격 정지하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교부한 2번이 틀린 게 아니고 옳은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1번 틀렸고 2번은 맞는 거예요. 답이 2번이네요. 개업공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업무정지인데 구체적 기준은 3개월입니다. 업무정지 구체적 기준은 3개월이다. 이렇게 구체적 기준까지도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업무정지 업무정지 15개가 있는데 업무정지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몇 번에 있습니까? 업무정지가 업무정지가 20번에 있네요. 20번 20번에 15개가 있는데 결정 공일임 요 5개가 구체적 기준 6개월입니다. 결정 공일임 계약 순수가 뭡니까?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이 먼저가 아니고 확인이 먼저네요. 확인 계약 거인전 음명기. 자, 그래서 6개월이 5개가 있고 나머지 다 3개월이고 기타가 1개월입니다. 구체적 기준이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20번에 있습니다. 결이 뭐냐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직원을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정보 거짓 공개한 개업 공인중개사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 조치나 과징금을 받은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입니다. 그 다음에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취소할 수 있으면 안 할 수도 있고 안 했을 때 업무정지 구체적 기준 6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쌍방교부 3년 보존하지 않거나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 쌍방교부 5년 보존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거래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서 정보망에서 삭제하지 않는 경우 인장 등록 위반 이거 지금 문제 이거잖아요. 228번에 2번 인장 등록 위반하면 3개월입니다. 전속 중개계약서 사용하지 않거나 3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 중개인의 업무 지역 범위를 위반한 경우 특광도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개업공개사 3개월입니다. 기타 등등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은 1개월입니다. 구체적 기준이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20번에 있었나요? 20번? 예, 20번에 있습니다. 답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시도지사가 가중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6월을 초과할 수는 없죠. 6월 범위 내에서 구체적 기준은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아무리 늘리더라도 업무정지나 자격정지는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500만 원 과태료, 100만 원 과태료도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지만 아무리 늘리더라도 500만 원, 100만 원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4번 등록관청은 개업공개사가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소위 뜻다방을 설치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여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3년. 자,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3년이 46번에 있나요? 46번. 46번에 3년에 보면은 몇 번에 있어요? 3년에 동그라미 6번에 있죠? 동그라미 6번. 동그라미 6번에 보면 업무정지 제척기간 3년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229번에 옳은 것은 했는데 옳은 것은 자격정지에 관해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에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는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이렇게 했더니만 어떤 분이 그러면 어떨 때 한 사람이 업무정지, 자격정지 둘 다 받습니까? 묻던데 그게 아니고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한 사람이 개업공개사이면서 동시에 소속공개사일 수는 없죠. 예, 그래서 없죠 하니까 어떤 분이 몰래 다른 데 가서 취직할 수도 있잖아요 하던데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거는 시험에 내지를 않습니다. 그거는 그 만약에 이중소속이 적발되면 이중소속은 자격정지기가 아니고 이중소속이면 개업공개사는 등록 취소해야 됩니다. 소속공개사가 이중소속을 하면 자격정지, 자격정지기간 중에 이중소속하면 자격취소사유죠.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2번은 확인설명서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했는데 소속공개사는 확인설명서 교부할 의무, 보존할 의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전속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에 대해서는 소속공개사 자격정지 이런 말 없습니다. 전속중개계약서에는 오직 소속공개사는 없고 개업공개사만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그래서 3번 규정 없습니다. 이런 자격정지 사유. 자, 그 다음에 4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시 도지사가 6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할 수 있습니다. 자격과 관련된 건 다 시 도지사죠. 자격취소, 자격정지 모두 시 도지사입니다. 5번 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도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래서 답 1번입니다. 자격정지 사유는 자격정지 사유는 몇 번에 있어요? 자격정지는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19번에 있는데 19번 19번에 보면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19번에 보면 자격정지 사유는 이중검인 확인서 구체적 기준 6개월짜리가 있고 3개월짜리가 있습니다.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행위는 6개월 인장등록 위반 확인설명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설명을 잘못한 경우 소속공개사는 확인설명 안 해도 됩니다. 근데 하면서 잘못하거나 하면서 근거자료 제시 안 하면 자격정지 3개월입니다. 구체적 기준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구체적 기준 3개월이고 이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는데 아무리 가중하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230번입니다.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자격증 대여는 자격 취소고요. 니은 부정하는 방법으로 자격 취득하는 경우도 자격 취소고요. 이중소속 자격정지고 리얼은 금지행위입니다. 매무수거 관직상투 금지행위죠. 금지행위니까 자격정지할 수 있는 건 맞아요.
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231 자격정지 기준 옳은 것은 했는데 맨 위에 있는 게 이중소속 6개월 맞습니다. 이 칠판에 적어놨잖아요.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행위 6개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는 경우 확인서 3개월이죠. 3개월 틀렸고요. 그 다음에 보수 초과 해서 받은 거 이거는 뭐냐면 금지행위입니다. 금지행위 6개월 맞고요.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 3개월이 아니고 다운계약서 거짓계약서는 뭐라고요? 이중계약서 이게 이중이에요. 이중계약서. 이중계약서나 거짓계약서나 같은 말이죠. 6개월입니다. 쌍방대리 금지행위니까 6개월입니다.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옳은 것 2번이 답이고요. 232번에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시 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했는데 자격 취소는 요건에 해당되면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후 5년이 아니라 3년이 경과되지 않냐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3번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 다른 법인의 개업공개사의 사원이 되는 경우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예,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되면 자격 취소하여야 합니다. 4번 자격증 교부 시도이사와 사무소 관할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이사가 서로 다른 경우 자격증 반납은 소재지 관할 시도이사에게 한다. 자격증과 관련된 건 모두 다 교부한 시도이사고 다만 청문과 의견 진술 뒤에만 사무소 관할 시도이사라고 했죠. 청문 의견 진술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자격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라고 했습니다. 그 필요한 절차가 청문이나 의견 진술 규회입니다. 5번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반납하는 게 아니라 반납은 7일 이내 반납입니다. 7일 이내에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3 자격 취소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자격 취소 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이사가 행합니다. 청문과 의견 진술 기회만 사무소 관할 시도이사고요. 2번 취소 세계는 청문해야 됩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는 그러면 업무 정지와 자격 정리는 청문하지 않습니다. 3번 반납은 7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교부한 시도이사에게. 4번 처분권자는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5일 이내에. 5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이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이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 교부한 시도이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 필요한 절차가 뭐라고요? 청문. 청문. 자격증지에 필요한 절차는 의견 진술귀에. 이거는 사무소 관할 시도이사라고 했죠.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4번에 맨 밑에 있습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4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2번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취소만 청문하고 자격정지, 업무정지의 경우는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그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라는 말이 공인중개사법에는 없고 행정절차법에 국민에게 부담적 행정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청문, 공청회 또는 의견 진술 기회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의견 진술 기회를 줘야 합니다. 3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이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이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한다. X죠. 교부한 시도지사. 그 다음에 자격정지 처분은 보고하지 않고 자격 취소만 5일 이내 보고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자격정지된 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반납해야 된다. 반납은 취소 3개만 반납한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3개만 모두 7일 이내 반납한다. 물론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7일에 39번에 보면은 동그라미 3번, 4번, 5번에 나와 있습니다. 39번에 자, 그 다음에 235번 자격 공인중개사 법령상 등록관청이 인지하였다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갑의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이네요. 최근 1년 이내에 1회 업무정지 처분, 2회 과태료 처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건 임의적 취소입니다. 임의적 취소.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44번에 12번부터 44번에 12번 44번에 12번, 13번, 14번, 15번 이 네 개를 구분해야 됩니다. 12번은 업무정지 최근 1년에 두 번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하면 절대적 취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됩니다. 근데 15번도 업무정지 두 번에 또다시 업무정지인데 위반 행위를 한 경우인데 이거는 임의적 취소입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15번은 매수 신청 대리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 똑같은 잘못을 해도 매수 신청 대리는 두 번 매수 신청 대리 업무정지 처분 받고 또다시 매수 신청 대리 업무 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하면 등록을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반드시 취소해야 됩니다. 13번에 3 플러스 1일 때 이때 3 플러스 1에는 반드시 과태료가 두 번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근 1년 이내에 업무 정지 과태료 업무 정지 3 플러스 1 또다시 업무 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다면 이런 경우는 이 과태료가 없어도 이미 2 플러스 1에 해당되잖아요. 절대적 취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문제에 여기에 있는 것처럼 4번처럼 235번에 4번처럼 최근 1년 이내에 과태료 업무정지 과태료에다가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 이거는 3 플러스 1이 임의적 취소가 되겠죠. 과태료가 두 번 이상 포함되어 있죠.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하나도 안 했네요. 2 플러스 1 이거는 뭐냐면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반드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앞에 두 번은 업무정지나 과태료든 뭔가 상관없죠. 뭐든지 간에. 그러나 뒤에 플러스 1은 반드시 과태료인 경우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 그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16번에 보면은 16번에 절대적 취소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해부결이 소양 없이 우리 해부가 부검이잖아. 부검 우리나라에서 사람들 부검하는 거 두 번 죽인다고 싫어해요. 그 소양 없이 교양 없이 같은 말이잖아요. 교양 없이 해부를 결의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정두원 전 의원도 부검 없이 그냥 장례를 치렀잖아요. 그 유족들은 싫어하거든요. 부검하는 걸, 해부하는 걸.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라고 해부 결의 소양 없이. 자, 해가 뭐냐면 사망, 해산이 되겠고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결격사유, 이중등록, 이중소속, 양도되어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 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때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취소하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235번에 답 4번입니다. 236번 업무정지 기간은 가중처분하는 경우에도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자격정지 업무정지 6월을 초과할 수 없고 500만원 과태료 100만원 과태료도 아무리 가중하더라도 500만원 100만원 법에 정한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2번 등록관청은 법인인 개업공개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 분사무소 별로 명할 수 있습니다. 명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3번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3개월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4번 업무정지기간의 제척기간은 업무정지 제척기간 3년입니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5번 청문은 자격취소, 등록취소, 지정취소, 취소만 청문을 하고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의견, 진술, 귀해만 부여합니다. 의견 진술 귀에만 부여한다. 자, 그 다음에 237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입니다. 시장 군수구청장이 자격정지하는 게 아니라 자격정지는 누가 한다? 시도지사, 교부한 시도지사가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휴가고 이제 8월 그 다음 주에 238번부터 이게 단순히 암기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오시고 빨리 진도를 끝내고 마지막 주에 모의고사 좀 어려운 거 어려운데 최근에 바뀐 걸 다 반영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최근에 바뀐 게 상가 권리금에 대한 판례가 새로 생겼죠. 상가 권리금 예를 들면 5년 지나서 옛날에 지금은 10년 지나서 나갈 때도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분묘기지권에 대한 판례도 생겼고요. 이런 최근에 바뀐 내용들 다 반영을 했습니다. 문제는 좀 어렵지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했으니까 그런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진도를 빨리 나가는 걸 좀 양해해 주시고 공부를 미리 좀 풀어오십시오. 특별히 우리 책에 있는 건 어려운 게 없습니다. 어려운 게 없는 게 좋은 거예요.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꼭 결코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쉬운 걸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바로 오늘 내드린 그 자료 핵심 빈출 지문입니다. 빈번하게 출제되는 지문 하도록 하겠습니다.